강한 상대를 따라하고 싶은 본능이 아이들에게서 더 크기 때문이라는데 문제는 대부분 14세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인데도 더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제 어린이법은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일 때만 이제 법으로 이제 이렇게 제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. 14세 이상으로 해서 청소년을 타겟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저희가 모든 어린이가 쓰는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저희 법으로 관리하지 못하니까요. 저희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청이라든지 판매자들한테 좀 조심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그 안내는 하고 있는데 결국 사용자 교육 이렇게 계도를 해야 되겠죠. 때문일까요? 나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한편 초등학생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었는데 제조사에 한번 물어봤습니다. 카리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. 어쨌든 위험한 제품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국내에서 좀 안전한 거 인증도 받고 그렇게 안전한 제품처럼 해서 좀 실용적인 제품들을 기획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.